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재벌을 얻어놓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누워 부질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시간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늙음과 죽음의 때를 맞아선 이미 늦으리라. 오늘 자신을 닦지 않은 자에게 내일이 무슨 의미겠는가?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인 것을 어떤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을 것이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한탄하지 말라. 그대를 끌고 가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대의 사지가 아니다. 그대의 몸이 아니다. 흥망과 실패를 좌우하고 행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그대 속에 숨은 정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고 그대를 움직이는 것을. 형태에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자유롭고자 한다면,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라. 그대 안에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의 씨가 숨어 있다. 10년 전에도 어리석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것은 스스로 자신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음도 지혜로움도 그대 자신에게 달린 것. 누구도 그대를 어리석게 하거나 지혜롭게 하지는 못한다.